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의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달라진 연말 풍경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의 한 번화가 길목마다 인파로 북적이고 도로 한쪽이 주차된 차들로 가득했던 연말 풍경은 볼 수 없습니다. 밤 9시가 되자 식당 주인이 손님들에게 영업 종료를 알리는 낯선 풍경도 펼쳐집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9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지만 씁쓸한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보통 6시 장사 시작해서 9시 했는데 보통 2시간 장사하고 문을 닫는 실정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뭐 준비해갖고 장사하다가 그냥 문 닫고 가니까는 밤 9시가 지나자 식당 불은 대부분 꺼졌고 거리는 한산합니다. 조금이라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 배달이나 포장 영업에 뛰어드는 상인들도 있지만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같이 이제 배달이나 포장을 준비 안 했던 데들은 좀 올라가는 속도가 더디다 보니까 매출에 많이 힘듦이 있죠.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침체하면서 피해는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급감해 택시기사들은 밤을 새워 일해도 손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한참 나올 시간이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고 있는 거지만 도단이도 없고 다리 아프니까. 콜도 잘 안 뜨죠 이제. 콜이 지금 한참 뜰 시간인데 콜이 안 떠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연말 대목마저 사라진 소상공인들도 어느 때보다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